역사상 최강의 SUV 자리를 노리는 신차가 세상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을 뜯어고친 매력적인 비주얼은 물론 역대 최강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매력적인 상품성이라는데 어떤 모델인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랜드로버를 대표하는 차량 중 하나인 디펜더의 고성능 모델 디펜더 옥타입니다. 이 디펜더는 지난 1983년 1세대가 출시됐던 유서 깊은 모델로 영국군과 전장을 누비기도 했던 대표적인 오프로드 SUV입니다. 2016년 단종된 1세대를 이어 2020년 등장한 현행 2세대는 신세대 디자인과 최신의 모노코크 바디를 채용한 럭셔리 오프로드로 자리매김했는데 4년 만에 공개된 신모델 디펜더 옥타는 디펜더 라인업 중 최강의 자리를 차지했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전장 4,758mm, 휠베이스 3,022mm의 덩치로 일반 디펜더 110 모델과 길이면에선 큰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최저 지상고가 28mm 올라가 보다 껑충하며 더 큰 휠을 넣기 위해 오버펜더의 적용으로 인해 차체 폭이 거의 7cm에 가깝게 넓어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짜세가 굉장하며 금형까지 상당히 뜯어고쳤죠. 전면부에선 후드부터가 다릅니다. 미끄러짐 방지 패턴이 새겨져 있던 기존의 후드 장식은 이제 검은 하이 글로시와 옵션에 따라 포지드 카본이 발라져 고급스러운데요. 남성미 넘치는 전면부에 새로운 그릴 패턴들이 보이는데 기존엔 은색 막대로 막혀있던 상단부엔 사각 패턴 그리고 3개의 노란 LED가 들어가 마치 랠리카를 보는 것 같은데요. 하단 그릴부 역시 기존엔 바디 컬러로 절반 이상 막혔으나 이젠 커다란 사각 그릴로 통합돼 큼지막한 입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범퍼부 하나엔 금빛의 고리가 튀어나와 있는데 수렁에 빠진 타 차량을 끌어올릴 때 쓸 수 있겠죠. 측면부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수평으로 뻗은 루프가 여전하며 C필러엔 동그란 옥타 엠블럼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 핸더 덕트의 그리픽은 그릴과 공유하는 사각 패턴이죠. 사실 이 측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앞서 언급한 오버펜더인데요. 기존의 펜더는 차체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크게 눈에 띄진 않았는데 이젠 그 경계가 완전히 각져 마치 튜닝 업체의 작업 물을 보는 것만 같으며 도어 하단의 큼지막한 검은 클래딩 영역도 이제 바디 컬러로 칠해져 차량의 덩치가 더욱 강조됩니다.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하,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휠은 최대 20인치를 지원하는데 옥타만을 위해 개발된 33인치 올터레인 휠과 타이어부터 온로드에 어울릴 투톤 알로이 휠까지 모두 잘 어울리네요. 전륜 6P 캘리퍼가 포함된 브렘보 브레이크도 눈에 띄죠. 후면부도 강렬한데요. 트렁크부 패널을 검게 칠해 이제 하나의 검은 덩어리처럼 보이며 사각형 테일램프는 여전히 첨단의 느낌을 전달합니다. 범퍼부에선 전면부의 겉과 닮은 금빛의 고리가 두 개 튀어나와 오프로드의 맛을 내주고 범퍼 하단의 사각 쿼드 머플러는 고성능의 티를 냄과 동시에 일반 디펜더와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어주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수평적인 맛이 강하죠. 투박한 스티어링 휠 뒤론 디지털 클러스터가 보이며 중앙에 12.4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세련된 제규어 랜드로버 OS를 뽐내네요. 성이 없는 듯한 사각 에어컨 벤트와 실내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바, 물리 버튼이 가득한 센터 콘솔은 디펜더만이 소화할 스타일이 아닐까요? 옥타 모델만을 위한 옵션인 포지드 카본 트림이 실내에 가득하며 신형 퍼포먼스 시트는 착적한 면에서 아주 만족스럽다 하네요. 차급답게 넓은 2열 공간은 여전히 여유롭죠. 세 번째, 제원입니다. 디펜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인 옥타는 BMW의 4.4L V8 트윈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돼 최대 626마력과 76.5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무려 3.8초를 기록했으며 최고속도는 시속 250km죠. 옥타만을 위한 주행모드 옥타 모드를 쓸 시 토크가 81.6kgm까지 늘어나며 1005mm에 달하는 도강 능력을 뽐내 물속에 잠입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6D 다이내믹 서스펜션이 최초로 탑재된 디펜더인 만큼 하체에선 크로스암이 강화됐고 옥타 전용 액티브 댐퍼까지 투입됐네요. 수정된 외관 디자인은 접근 및 이탈 각도까지 개선돼 보다 어려운 지형 주파가 가능하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디펜더 옥타는 현재 현지 주문을 받고 있으며 한국에선 최대 약 1억
3천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억 4천만원대인 현행 최상위 트림에서 3천만원가량을 더 꽂아야 하는데 옥타만을 위한 금형과 3촉대 제로백 압도적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라면 여러분을 설득할 만한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하종 스파이셜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